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김진애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특히 부정부패, 비리, 부실, 비위 이런 비읍자 돌림병이 번져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의 여러 가지 관련되는 그 일가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지방의회에 속해 있는 여러 의회 의원들이 또 벌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도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지방계약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 50% 지분까지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친척과 일가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 때문에 생기는 빚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의 개정안인데,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의 가족회사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의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지금 보면은 수의계약 금지 적용 대상에 중앙기관장과 국회의원을 포함하고 범인은 친족까지 확대하고 지분 기준을 50%에서 1%로 낮추어서 대폭 강화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이럴 때 친족은 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8촌까지,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인척으로 해서 4촌까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박덕흠 의원 그 주변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보셨습니다만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위원회 직계존비 속에 지분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중에서 지방계약은 수의계약 부분이 굉장히 자꾸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40% 이 정도에서 거의 절반을 넘어가는 수준까지 수의계약이 넘어가고, 이 수의계약이 많아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입찰 과정이나 이런 공개 경쟁을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돌리기 위해서 수의계약에는 지금 현행 법에 나눠져 있는 대개 그 금액의 범위가 있는데, 오히려 일을 용역도 쪼개고 공사도 쪼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로 해서 발주하는 이런 편법이 너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50% 기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직계 좀비 속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부모, 본인의 그 아이들, 자식들, 여기까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박덕흠 위원 저기까지 보면, 그 형제 자매, 그리고 사촌 이런 것까지도 다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 사회를 맑게 하는 데 절대적으로 도움된다. 이른바 금권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권 정치는 돈으로 권력을 사서 뭔가를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금권정치의 폐해는 권력을 사서 다시 그것을 금권을 더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되는 것에 비해서
이런 근권 정치가 자꾸 바로하게끔 되는 거에는 근본적으로 법에서 이런 것들을 제한하지 않으면 도저히 정화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 특정 정치인과 그 가족 기업의 수주 특혜 의혹에서 보듯이 기업가 출신의 정치인이 증가하면서 기업과 지자체 간 계약에 있어서 이해관계 충돌 및 너무나 많은 폐해가 나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지분이 50%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에 지방계약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현행 법을 고쳐서 앞으로는 1% 지분까지만 허용하고 직계존비속뿐만이 아니라 민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친인척 규정 여기까지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의 부정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비읍자 돌림병 이른바 부정부패 부실 비리 비위 반칙 이런 것들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자칫 더 심각해서 공공부문에까지 이런 비읍자 돌림병이 파먹을 수 있는 이런 위험을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지방계약법을 개정하는 것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또 한편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국가계약법에서는 이해관계자와 대한 수의계약 금지 조항조차 없는 국가계약법에 대한 개정안도 곧 준비해서 국민들께 이런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의 직위를 이용해서 이것을 영업하거나 또 직계존비속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이런 행동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를 한 번에 보니면 국회의원 가족회사와 지자체 간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하는 법입니다. 대상을 넓혀서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원의 직계존비속인데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친족 그리고 중앙관서장과 국회의원의 친족까지도 다 포함한다. 그리고 보유 지분은 낮춰서 기존의 50%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1% 미만으로 낮추자고 하는 법안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 그동안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저희가 마음은 많이 힘들고 그러지만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시고 다시 다음 주에 국감 주간에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